아, 그 세미 저기 호주 아역 배우 출신이에요? 아역? 예. 어, 호주 아역. 진짜요? 오, 진짜? 어떤 드라마에 나왔어요? 옛날 호주 모습이었는데요. 어. 그러니까 호주 사극 미니 시리즈였어요. 어. 저희 그 주인공 아들로 나왔어요. 어, 그래요? 네. 그리고 우리 그 어머니가 PD거든요. 그 호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PD였어요. 아, 진짜로. 아, 어머니가 그 그래서 PD예요? 방송국 문화에 네. 이렇게 좀. 네. 전 아~ 어머니 PD 하기 전에 그 뮤지컬 그 연극 하면서 맨날 무대에 올라가고. 아, 낙가사 낙가사. 이 바닥이 굉장히 잘 알거든요. 아~ 관계자 아들이구만. 아~ 관계자들이구만. 아~ 김준현 세겐트.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되게 유명한 게 캐스팅으로 되게 유명했거든요. 아~ 그 호주 뭐 휴 잭맨. 어. 러셀 크로우, 어. 카일리 미노그, 어. 뭐 이런 그 분들을 스타들은 다 처음 캐스팅 했던 사람이에요. 처음 하네. 근데 아들 대단한 분이네. 아들 한국에서 집합 하고 있으니. 예, 예, 예. 어, 어머니는 휴잭맨 만나는 분인데. 그러니까 말이죠. 근데 그때 도움이 안 돼요, 우리 어머니가. 이 사람 감독, 네가 알아서 해. 오디션은 네가 봐라. 예, 네. 굴하죠. 쿨하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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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정말 다른 뜻인데요. 정말 발음 하나 잘못하니까 쿨하죠. 되게 웃길 수 있었는데 정작 영어 발음은 그렇게 이런말하기 좀 뭐하지만 제 동서가 니콜라스 케이지입니다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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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로. 진짜로요? 네. 그러면 니콜라스 케이지 만나봤어요? 안 만나봤죠. 아,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어요. 아, 동서라면 뮤지 아내분이 친척이군요. 제 쪽 친척인데 아 동서 매제인가요? 어. 매제가 되겠지. 네네, 매제, 매제가 매제, 되겠지. 캐매제 캐매제. 6촌이어서 그 앨리스 아버님이 처음에 우리 사위 생겼다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랑 제가 맨 처음에 봤어요. 그래서 저희 사위 생겼다고 하면서 양복 주머니에서 이렇게 신문을 우리 사위인데 신문을 올릴 때마다 니콜라스 케이지가 무릎 안절로 이렇게 우리 사위야! 우리 사위야! 그래서 딱 열었는데 니콜라스 케이지가 딱 있길래 저는 좀 약간 빵 터졌죠. 계속 막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. 계속 막 우리 사위 페이스오프야. 라스베라스를 떠나며 저희 아버지는 아유 서양 사람이네. 근데 이제 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또 연기를 했잖아요. 예. 그 저 재연 프로그램에 나왔다가 연기력 부족으로 그 잘렸다면서요? 아. 어떤 프로그램? 서프라이즈 첫 회부터. 와, 서프라이즈 했었어요. 근데 왜 계속 출연 안 했어요? 이 너무 이 재연 연기가 너무 오버스럽게 연기하니까 아~ 저는 그거 좀 부족했던 아, 것 같아요. 연기 톤이 좀 안 맞았다. 네. 어, 내 진짜요. 대부분. 대부분 그런 연기잖아. 이런 건데요. 저는 제 성격상에도 안 맞고. 서프라이즈는 되게 짧은 시간에 네. 많은 스토리들이 그렇죠, 모두가 다 보여줘야 되는 거죠. 처음부터 어디 갔지? 꼭 나오는 대사가 안 오라 나이! 안 오라 나이!